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영어로 말하면 큰 몸이 화끈화끈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줘요 선킴과 케일린의 영원하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일린입니다. 자, 오늘이 벌써 입춘인데 우리 케일린 선생님은 입춘이 뭔지 아세요? 그럼요. 오. 1년을 나누는 24절기 중에 봄이 시작되는 그 절기를 입춘이라고 하는 거죠. 잘 외우셨어요. 그런데 영어로 그 네. 봄을 spring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요? 일단 스프링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프링 있잖아요. 이렇게 통통 튀는. 또?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튀어나온다? 뭐 그런 의미로 스프링이 봄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움츠려 있는 여러분들의 영어에 대한 그런 그 주눅감 여러분들 뽕 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스프링 튀어오르도록 알찬 프로그램 준비했죠? 들어가 볼까요? 영어 날다 Wing it! 켈리 쌤, 네. 오늘 저희가 약간 컨셉이 동물의 왕국 컨셉인 것 같아요. 얼룩말 지브라와 아니면 여기 또 치타. 얼룩말 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하이에나요? 얼룩말 소리가 어떻게 돼요, 그럼 지브라는요? 말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게 좀 더 비슷하네요. 네. 자, 여러분들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또 필라테스를 우리가 공부해봤는데요. 필라테스의 영어 발음이 뭐였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오, 자신 있게 손드셨어요. 유혜경 어머니, 저 마이크 좀 거기에 잡아주시고요. 필라테스. 네. 오. 오케이, 뭐, 네. 그렇죠.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케이트. 네, 필라테스이죠. 해볼까요, 시작. 필라테스. 오, 네. 정말 잘하셨어요. 기억을 잘하셨네요. 그럼요. 강세가 두 번째 음절에 있고. 필라테스가 아니라 플라티즈였죠? 원래는 플라티스인데 T가 또 ㄹ과 같이 이렇게 발음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플라리스로 발음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그게 부탁드릴게요. 사람 이름이라서 그래요. 네, 맞아요. 네. 해보세요. 플라티스. 플라티스. 오케이. 자, 이제 곧 우리가 필라테스를 또 배우러 들어가 볼 건데 그 전에 오늘의 핵심 문장은 뭘까요? 네, 오늘의 핵심 문장은 딱 들었을 때 되게 익숙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쉬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쉬운 것일수록 더 많이 연습해야 빨리 내 거가 되겠죠? What should I do on 뭐뭐인데요. 여기 뭐뭐에는 어떤 특정 날짜나 요일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날에 뭐 할까 라는 뜻이죠. 뭐 여러분 우리 많이 쓰잖아요. 뭐 성년할 때 우리 뭐 할까? 내 생일에 뭐 할까? 뭐 네 생일에 뭐 할까? 일 때 어떤 특정 날짜와 그 날에 무엇을 할까라고 할 때 What should I do on 뭐뭐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나 뭐 할까라고 할 땐 What should I do on Monday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방금 우리 켈리 선생님이 발음을 잘해주셨는데요. 발음 자체가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What should I가 아니라 발음이 어떻게 돼요? What should I do on? 여러분 한 덩어리로 발음해 볼까요? What should I do on이 아니라 What should I do on? 이죠. 그렇죠. What should I do on? 해볼까요? 시작. What should I do on? 한 덩어리로 발음을 해보세요. What should I do on? 시작. What should I do on? 이걸 해볼까요? 내 생일에 뭐 하지? What should I do on my birthday? 발음 끊어지지 마시고 덩어리로요. 내 생일에 뭐 하지? What should I do on my birthday? 네. 대화. What should I do on a cold day at home? How about doing Pilates? I'm so stiff. Take it slowly. What should I do on a cold day at home? 이렇게 좀 쌀쌀한 날씨에 집에서 뭘 해야 될까? How about doing Pilates? 필라테스를 좀 하는 건 어때? I'm so stiff. 난 좀 몸이 많이 뻣뻣한데? Take it slowly. 천천히 해봐. 자, 처음부터 오늘의 핵심 표현이 나왔습니다. What should I do on a cold day at home? 좀 길긴 하죠. 근데
이렇게 나눠보면 정말 쉬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 모르는 단어가 있는 건 알잖아요. 자,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말을 하는 것은, 영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describe, 묘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영어가 잘 나오거든요. 천천히, 빨리 하지 마시고 What should I do on, 언제요? A cold day죠. 어디서? At home. 천천히요. 자, 추운 날 집에서 뭘 해야 될까? 시작. What should I do on a cold day at home? 자, 생각하시면서 무슨 말 하는지 조금만 더 빨리 해볼까요? 시작. What should I do on a cold day at home? 이죠. How about doing Pilates? 필라테스를 해보는 건 어때인데요. 필라테스 발음도 중요하지만 스펠링 철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P-I-L-A-T-E-S이고요. 항상 P는 대문자를 쓰셔야 되는 이유가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네, 대명사이기 때문에 꼭 P를 쓰셔야 합니다. 고유명사. 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How about ing는 우리가 했던 패턴과 같이요. 네. 뭐뭐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이죠. 우리 물 좀 마시는 게 어떨까? How about drinking water? 공부하는 게 어떨까? How about studying? 다음에 좀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아, 네. I'm so stiff. Stiff, S-T-I-F-F 이고요. 뻣뻣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몸이 뻣뻣해서 유연하지 못할 때 I'm so stiff 라고 하시면 됩니다. Stiff가 뻣뻣한이라는 형용사형이거든요. 우리말과 똑같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그 어머니 여러분들 이렇게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셔가지고 손끝이 땅에 안 닿으시는 분 다 닿으세요? 해볼까요 한번? 한번씩 나오셔가지고 자 만약에 이걸 안 닿는다면 이렇게 허공에서 이러면 이게 뻣뻣한 거잖아요 지금요. 그때 I am so stiff를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Some Kim is so stiff. 어떻게 알았지? 해볼까요? 어우, 내가 몸이 좀 뻣뻣하게 굳었어. I am so stiff. 그래서 우리가 저기 목이 뻣뻣하게 굳었을 때도 이 표현을 쓰여도 되거든요. My neck is stiff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Stiff 이렇게 긴 발음이 아니고요. 단 그 발음이죠. 단 몸이죠. 네, stiff. 해볼까요? 시작. Stiff. 짧게. Stiff. 해볼까요? 몸이 너무 뻣뻣해요. I'm so stiff. Okay. 네. Take it slowly. 정말 많이 쓰이는 그런 sentence인데요. 그냥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해봐라는 뜻이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요즘 케일린 선생님한테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주세요. 어떡하지 10번 찍었는데 안 넘어가 나무가. 천천히 시간 갖고 천천히 한번 시도해봐. 가? Take it slowly. 영어 공부를 내가 10년 했는데 영어가 안 돼요. Take it slowly. 네,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네. 졸라 퀴즈. 내 생일날 뭐 할까? What should I do on my birthday? 바로 튀어. What should I do on my 덩어리로. What should I do on 세 번만 해볼까요? 시작. What should I do on? What should I do on? What should I do on? 앞으로 이제 Valentine's Day 다가오잖아요. 기대되시죠? 주세요. 발렌타인 데이 때 뭐 할까? What should I do on Valentine's Day? 아, 여러분 그 발렌타인스 데이는요. 발렌타인 데이가 아니죠. 네. Valentine's Day이죠. 소유격까지 들어가야 돼요. 네. 자, 제가 직접 봤어요. 발렌타인 데이. 이거. 우리말로요? 발렌타인 데이 뭐 할까? 영어로 What should I do on Valentine's Day? 가 되는 거죠. 네. 자, 퀴즈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퀴즈인데요. 추운 날 집에서 뭐 할까가 영어로 뭘까요? Number one, what should I do on a cold day at home? Number two, how about doing Pilates?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정답 올려주시면 다음 시간 전까지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니쌤, 네. 우리 스트레칭 좀 하러 갈까요? 오케이, 몸이 뻐근해요 오늘. 아,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필라테스 전문가 우리 현송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예뻐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볼 때마다 얼굴이 작아지는 것 같죠, 우리 선생님은? 두 분이 왠지 서로 거울을 보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뭐, 어떻게 큰일 소리 네.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저기 우리 좀 세 번째잖아요, 모신 게. 네. 전문가로서의 어떤 동작을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아, 그렇죠. 우리가 너무 간단한 동작만 봐서 현송이 선생님의 이 현란한 필라테스 동작들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보여드리는 대신 같이 따라해 주시면. 네? 네. 자, 이제 일단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네. 저는 뒤로 좀 빠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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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처음에 제가 알려드렸던 스탠딩 롤다운이라는 동작으로 내려가세요. 여기까지 쉽네요. 네, 손끝이 땅에 닿으면요. 손 하나, 둘, 셋 앞으로 나가셔서요. 가슴이랑 머리가 땅으로 닿도록 쭉 펴주시면 되세요. 네. 오. 그러면 삼각형 모양 나왔나요? 네. 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가면은 다리까지 네? 들어주셔서 골반 균형까지 맞춰주시면 돼요.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동작. 네. 오, 네. 이거는 왠지 케일리 선생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송 선생님이 해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했잖아요. 더 보여주실 거예요? 아니, 끝난 게 아니죠. 할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사이드 밴드로 밸런스까지 맞춰주시면 되시고요. 5분만 했어도 옆구리가 아파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전혀 헤헷거리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게 자, 스트레칭 이제 쭉 올라가주시면 되죠. 그래서 팔 근육이 허용이 된다라면 앞으로 갔다가 하늘까지 보여주시면 오. 그러면 흉근까지 스트레치. 균형이 잡힐 수가 있네요, 진짜. 네. 그리고 천천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동작을 그대로 우리 케린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네. 아, 박수 박수 여러분. 휴가 내주시고. 안 돼요. 조금만 해봐요, 조금만. 아니, 저 선생님 남자답게 해요. 네. 삼각형까지는 하실 수 있어요. 아, 못해요. 자, 옆으로 돌아서서. 네. 네. 손끝만 땅에 한번 닿아보실까요? 이게 안 닿는다면 유연성이 심각하신 겁니다. 조금 됐어요, 네네. 저는 열심히 연습해 오겠습니다. 아, 네. 예, 예. 오늘 저희에게 또 이 동작을 하라고 하실 건 아니죠, 선생님? 네,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동작은 어떤 동작인가요? 오늘은 측만증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완벽한 사람들은 없거든요. 한쪽 패턴이 강하다 보면 약간의 측만증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측만증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척추가 한쪽으로 휘게 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라면 괜찮지만 그래서 이 측만증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입니다. 네. 네. 이게 제목을 보니까, 스트레칭의 이름을 보니까요. 네. 예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머메이드예요. 이너. 이너 공주요? 네. 본인이 정하신 것 같아요. 이너 공주 동작이라면 어떤 동작인가요? 네, 이너처럼 이렇게 먼저 앉아 주셔야 되세요. 네. 다리를 한쪽으로만 이렇게 앉아 주신 자세에서 시작되는 스트레칭이어서 그 미국 친구들이 이 책상 다리를 못 할 때 이렇게 보통 자리에 앉죠. 그렇죠. 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앉는 거랑 이렇게 앉는 거랑 느낌이 또 다르세요. 아, 네. 네, 그냥 골반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골반 교정하는 데도 상당히 좋은 동작이기도 합니다. 이게 단가요, 선생님? 네? 이게 단가요? 아니요. 아, 네. 이렇게 앉으셔서요. 양팔을 옆으로 길게 뻗어주신 다음에 코로 호흡을 크게 들이마셔서 몸을 채워주세요. 그다음에 입으로 내쉬면서 팔꿈치가 바닥을 가도록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힙이 떨어지지 않도록 같이 따라가지 않도록 무게 중심은 양쪽 힙에 같이 놔주시고요. 다시 크게 원을 그리시면서 반대쪽으로 넘어오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심장. 일단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네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앉는 것부터가 힘들 네. 수도 있어요. 측만증이 심하신 분들은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못 앉으시는 경우가 더 많으시고. 네. 선생님. 가뜩이나 앞에 오셔야 되는데 뒤로 가시면 저희도 못 살아라고. 자, 그럼 우리 머메이드 이너 동작과 같이 해보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이? 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는 지금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가방을 한쪽으로만 맸잖아요, 이렇게요.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그래서 보통 4, 8, 6세대 이상들은 다 측만증이 다 있거든요. 저도 약간 이쪽 어깨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어머니도 좀 있으시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별로
통증이나 그런 건 없어서 잘 못 느끼겠어요. 그럼 오늘 잘 됐네요. 예방적 차원에서 한번 배워보시는 거 좋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동작을 아까 우리 선생님이 보여주셨는데 네. 영어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앉으셨을 때요. 다리가 다 한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그 동작 다시 한번 그럼 같이 해보죠, 네. 예, 한번 해보시는 게 네. 일단 앉으셔서요. 네. 오른쪽 다리는 바깥쪽으로, 왼쪽 다리는 안쪽으로. 그래서 일자로 앉아주셔야 되세요. 다리 라인이 그렇죠. 네. 네. 이 동작은 영어로 sit down, 앉는 거니까요. Sit down with your legs pointing the same direction. 왜냐면 같은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발이. 그래서 same direction 하면 같은 방향이라는 뜻이니까 sit down with your legs pointing the same direction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건 좀, 그 좀 길고 복잡하니까 켈린 선생님과 몇 번 한번 연습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Sit down with your legs. Sit down with your legs. Pointing the same direction. Pointing the same direction.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Sit down with your legs. Sit down with your legs. Pointing the same direction. Pointing the same direction. 자, 네. 어머니 먼저 해보실까요, 그러면 혼자? 켈린쌤? Sit down with your legs. Sit down with your hand. With your legs. With your legs. Uh-huh. Pointing the same direction. Direction. Okay. Mm-hmm. 자, 그 다음에요. 팔을 올려야 된다고 했죠, 선생님? 네, 팔을 어깨 높이로 양팔. 네, 그래서 팔을 올리다, 우리 올리다 동사 배웠었죠? Raise, 네. Raise your arms, 어깨까지니까 to your shoulders. 네. 자, 해볼까요? Raise your arms to your shoulders. 이렇게 여러분들 그 어떤 동작을 영어로 설명할 때는 그냥 그 문장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동작 자체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면 더욱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Raise your arms잖아요. 어디까지요? To your shoulders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Raise your arms to your shoulders. 네, 그 다음에 선생님 우리 왼쪽으로 먼저 갈까요? 네,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가는데 몸을 기울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tilt 동사를 사용합니다. 기울이다 라는 뜻인데요. 스펠링은 T-I-L-T 이거든요. 네, 그래서 tilt your body to the left겠죠? 자, 그럼 해볼까요? 한 번만 연습해봐요, 케일리쌤이랑. Tilt your body to the left. 네, 물론 오른쪽은 to the right 라고 하시면 되고요. 케일리 선생님. 네. 그럼 만약 동작이 이렇게 하면 무슨 뭐 춤사위가 돼버리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Tilt your body to the left and to the right 이군요. 그렇죠. 같이 붙여버리면 왔다 갔다 라는 거죠. 케린 선생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이건 영어로 해볼까요? 몸을 일단은 오른편으로, 아 왼편으로 기울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기울여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Tilt your body to the left and to the right. 해볼까요? 시작! Tilt your body to the left and to the right. 네. 네.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몇 번 정도 반복하면 좋을까요?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하는 양측 걸요. 양측 3회씩 반복하시고요. 다리를 바꿨을 때 느낌이 더 타이트한 쪽이 있으실 거예요. 그쪽을 한 세트 더 반복해 주시면 밸런스가 맞으세요. 네. 아, 여기서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이전에 우리가 운동 같이 쌩쌩이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이랬을 때 배웠던 표현이 있는데요. 운동을 반복해서 하는 거죠? 세트를 반복하는 걸 뭐라 그랬었죠? R로 시작합니다. Reps라고 그랬죠. 네, repetition을 줄여서 rep이라고 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한 세트를 세 번 하세요는 do 3 reps라고 하시면 돼요. 네. 해볼까요? 자, 이거는 그 필라테스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이든지 뭐 3회 반복하세요, 4회 반복하세요, 5회 반복하세요는 do 2 reps, do 3 reps. Do 4 reps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3회 반복하세요가 영어로? Do 3 reps 가 되는 거죠. Mm-hmm.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도 앉은 자세에서 해보세요. 케린 선생님이 우리말로 인스트럭션을 주시면 여러분은 영어로 하시고 한번 동작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네, 오늘 다들 공중부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앉아서 다리를 한쪽으로 포인트하게 앉으세요. 영어로? Sit down with your legs pointing the same direction. 네, 그 다음에 팔을 양팔을 어깨 높이로 올리세요. Raise your arms to your shoulders. 그 다음에 몸을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기울이세요. Tilt your body to the left and to the right. 세 번, 세 세트를 반복하세요. Two, three reps. 네. 돌발 퀴즈. 5회 반복하세요는 영어로? Do five reps. 열 번 반복하세요는? Do ten reps. 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정말 처음 시도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앉아서 한번 이 코너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정말 좋은 팁을 주신 우리 현송 선생님과 어머니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고 영어도 배우는 일석이조의 코너. 이번 코너의 제목은요. Wing it, sing it. 월요일에 뭐 하지? What should I do on Monday? 쉬울 것 같지만 연습 좀 해볼까요? 어? 화요일엔 뭐 하지? What should I do on Tuesday? 수요일엔 뭐 할까? What should I do on Wednesday? 목요일엔 뭐 하지? What should I do on Thursday? 금요일엔 뭐 할까? What should I do on Friday? 여기까지 쉬웠죠? 내가 쉬는 날엔 뭐 할까? What should I do on my day off? 쉬는 날이 영어로 뭐예요? My day off입니다. 내가 쉬는 날이니까요. 당신이 쉬는 날의 경우는 your day off겠죠. 그러니까 day가 off. 우리가 turn off 할 때 이렇게 불을 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day off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명사형으로 아예 외우세요. 내가 쉬는 날은 my day off. 당신이 쉬는 날은 your day off죠. 그러면 밑에 보지 마시고 원고. 월차, 연차 같은 거요. 쉬는 날에 나 뭐 할까? What should I do on my day off? 어머, 여보, 내일 월차야? 우리 당신 쉬는 날 뭐 하지? What should I do on your day off? 가 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나 데이트 나가는데 나 데이트 날 뭐 하지? What should I do on my date? 오케이,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답을 드리는 코너죠. 코너 제목은요? Wing it, 무엇이든 오케이, 게시판. 필라테스 플라리스가 정말 몸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한 마리의 이너가 되셨잖아요. 이너라뇨? 이너, 아까 머메이드 동작. 그렇죠, 네. 자, 오늘 어떤 분이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우리 또 대종상 어머니네. 저는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남편 근데 연기를 잘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남편 따라 운동을 하러 가면 잘 못하는 남편은 잘하거든요. 근데 천성적으로 운동 잘하는 사람 보고 운동 신경이 좋다고 하는데 운동 신경이 좋다라는 표현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남편분께서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뭐 골프나 달리기나 배드민턴이나 다 잘해요. 오, 네. 운동 신경이 좋다. 네. 네. 운동 신경이 좋다. 언뜻 들으면 영어로 I am a good sports nerve. 뭐를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Have good reflexes 라고 하면 운동신경이 좋다라는 뜻이고요. Good를 썼으니까 반대로 신경이 좋지 않다라고 할 때는
bad reflexes라고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reflex가 뭐냐면 그 반응이거든요. 우리가 거기 병원 가면 동동 이 반응 있잖아요. 이게 reflex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공이 날아온다 샥! 샥! 피할 수 있는 운동신경이 빠르다라고 할 때는 복수로 써가지고 good reflexes, 운동신경이 나쁘다라고 할 때는 bad reflexes가 되는 거죠. Mm-hmm. 그러면 나는 운동신경이 좋아하는 영어로 full sentence가 어떻게 돼요? 네. I have good reflexes 라고 하시면 되죠. 해볼까요? 나는 운동신경이 좋아요가 I have good reflexes. 자, 여기서 시청자 퀴즈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 집에서 뭘 해야 되지? 가 영어로 뭘까요? Mm-hmm. Number one, what should I do on a cold day at home? Number two, how about doing Pilates?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괜찮아요. 다음 시간 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억력 테스트. 내일이 내 월차인데 나 쉬는 날에 뭐 할까? What should I do on my day off?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추운 날 집에서 뭘 할까? What should I do on a cold day at home? 조금만 더 빨리 해볼까요? 시작! What should I do on a cold day at home? 월요일에 뭐 하지? What should I do on Monday? 발렌타인 데이 때 뭐 할까? What should I do on Valentine's Day가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노래 부르면서 마감을 해볼까요? What should I do on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어머, 나 월차야. What should I do on my day off? 내 데이트 때. What should I do on my date? 내 생일. What should I do on my birthday? Valentine's Day. What should I do on Valentine's Day?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답을 드리는 코너죠. 코너 제목은요? 미치겠다. 2만 원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필라테스의 세계에 풍덩 빠지게 만들어 주실 분이죠. 네, 송이버섯 현송우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필라테스의 세계를 알려 소개해드릴 우리 또 현송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계속 지금 송이버섯을 입에서 튀어나오는데 선생님 이런 동작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이렇게요?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